마파라치친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울도 참 아름다웠지만 역시 나비처럼 우아하고 멋진 방탄소년단이 계량한복 등을 입고 지려내 서울 홍보했기에 제대로 활용 정점을 딱 찍었던 이번 어기영차 서울 위드 BTS 편. 이번 방탄소년단의 서울 홍보 영상에 대한 뜨거운 해외 반응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 그 반응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내용도 재밌었는데요. 이 서울 홍보 영상에 대한 핫한 해외 반응들이 너무 많아서 준비한 것들의 반밖에 지난 편에 담지 못하여 연이어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태용의 깊고 우아한 목소리의 어기영차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들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옷차림, 동작, 미소 등 모든 것이 화려합니다. 나는 비디오를 반복하고 멋진 디테일을 찾는다. 나는 정말 서울을 알고 싶다. 언젠가 그곳에 갈 것이다. 맞습니다. 중저음에 깊은 목소리가 매력인 태용의 어기영차가 아주 임팩트 있게 서막을 알리듯 매력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했다. 정국이를 중앙에 앉히는 훌륭한 결정에서부터 그의 아름다운 한국 의상까지 그가 그렇게 강력한 방식으로 드럼을 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멈출 수 없었다. 한국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정말 국보급입니다. 정국이는 필요 이상으로 완벽했어. 노래만 잘해도 된다고. 지민의 춤, JK의 북소리, 태용의 표정, 윤기의 위엄, 남준의 목소리, 호석의 미소, 진의 얼굴은 환상적이다. BTS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 비디오는 나를 오싹하게 했다. 어렸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가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일하는 성인이고 한국적인 것에 대해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본 후 저는 서울과 한국의 다른 관광지를 꼭 가봐야 할 여행 목록에 넣을 것입니다. 3년 전에 한국에 여행가서 솔직히 살고 싶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 서울의 한 도시에서 2주 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큰 도시가 별로 붐비지 않았다. 거기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 BTS와 한국 시민들 그리고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영상이야. 나는 내 쉬운 세 번째 생일인 2022년엔 서울에 갈 것이 분명해. 너희들은 정말 엄청나게 파워풀해 보이는구나. 이것은 단지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가거나 살기를 원하게 만든다. 광고 1분 53초 만에 그들이 가진 파워는 나를 완전히 감동시켰다. 저는 김태형의 굵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사극을 상상합니다. 그는 빈티지한 왕실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매우 비싸 보인다. 나는 김태형에게 고블린과 빈센조, 카사노 같은 드라마에 출연할 것을 부탁한다.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의상이 좀 심플하고 차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너무 화려해버렸어. 끝났네. 이거 정말 멋지다. BTS는 특별하다. 그들은 나라를 잘 대표합니다. BTS에게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의 희망을 계속 높여주네요. 여러분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BTS는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를 서울에 가고 싶게 만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한국에 가고 싶게 만듭니다. 나는 언젠간 서울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년들이 도시를 지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그들은 모두 이 짧은 비디오에서조차 그들이 서울 거주자로서 재능 있고 카리스마 있는 개인으로서 아름답게 보였다. 이 비디오에서 서울에서의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인다.
와, 이 광고는 정말 놀랍고 인상적이어서 정말 눈물이 났어. 생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었고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내년 봄에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봄까지 미루어야 했고 정말 빨리 방문하고 싶어.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나는 서울시가 이 기간 동안 여전히 관광을 장려하고 있어서 너무 기뻐. 제 꿈의 여행지이고 실제로 2022년 봄쯤에 친구와 함께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때도 관광이 계속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한국적인 자부심을 보여주는 BTS를 응원합니다. 언젠가 서울에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야. 나는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해. 항상 BTS가 그들의 나라와 서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에 감사한다. 서울은 계속된다. 우리가 그들의 음악을 듣거나 그들을 더 많이 알면서 배우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문화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있고 그것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BTS는 우리의 눈을 위한 선물이었다. 문화, 미식, 아름다운 도시는 전염병이 끝나면 날 꼭 가보고 싶게 만들었다. 클라이막스는 드럼을 치는 정국이었는데 볼 때마다 소름이 돋고 중독성이 있어서 이 비디오를 10번이나 봐야겠다. 정말 아름답군요.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몇 번 울었다. 나는 서울에 꼭 가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저는 지구 서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하고 한국을 방문하거나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큰 자부심을 느꼈다. 심지어 한국인도 아니고 서울에 살지도 않아. 나는 항상 미국에서 살아왔어. 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 BTS가 너무 자랑스럽다. 언젠가 꼭 서울에 가고 싶어. BTS는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 중 하나이다. 나는 BTS의 문화와 전통을 사랑한다. 그들은 그들이 활동한 지 8년도 되지 않아 이 작은 나라를 키웠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자부심이 틀림없다. BTS는 한국의 대사들. 그들은 문화를 홍보하고 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그들의 나라의 자랑이다. 재능 있고 아름답고 카리스마 있고 훌륭한 인간들 드문 조합이다. 언젠가 나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거야. 지민아, 너는 나의 동기야. 내가 현실에 존재하는 것만큼 마법적이고 멋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지. 너를 사랑해. BTS 덕분에 나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특히 서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 나는 이 유행병 이후에 바로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한 줄, 좋아요 한 줄, 알림 설정 한 줄, 댓글 한 줄! 댓글 한 줄.